여기는 열을 빼는 구조지만 여기는 연기와 열을 냉습을 빼는 구조지만은 열기는 위에 떠니까 미지근한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여기는 10이 붙으면 여기는 한 뭐 5, 여기는 뭐 2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쪽의 열기를 이쪽을 빼는 보조 그 기능으로 보는데 멀리 갈수록 여기는 마른 자리고 여기는 제자리거든요. 네. 제자리라는 개념이 나도 용어사전에 그 썼는데 뭐 온돌 학회는 국제학회는 온돌 학회가 굉장히 그렇더라고. 개가 그 회장부터도 개가 그 뭐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뭐 잔대가 개자리라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마른 자리가 있고 진 자리가 있잖아요. 예. 진 자리가 개자리입니다. 나리가 있고 개나리가 있고 새끼 있고 개새끼가 있고 두루 있고 개두루 있고 참기름 있고 개기름이 있듯이 불과의 부모 중경에 보면은 마른 자리에 자식들의 얘기를 누리고 진 자리에 누우시는 은혜 부모 중경에 봅니다. 진자리라는 것은 젖은 자리. 불 때는 이쪽에는 마른 자리고, 이쪽은 진자리로 보자, 그러죠. 개자리, 개자리가 요것만 판 거지, 개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낮은 데에 그 냉습이 깔았잖아요. 단적으로 보면 낮은 자리가 개자리고, 운목이 개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하겠습니다. 두드러는 이렇게 지나가요. 네. 여 밑에는 막혀 있어요. 뭐가요? 이게 개자리처럼 돼 있는데 구두는 또 이렇게 가요. 위로. 그렇죠. 구두는 위로 가고 그렇죠. 밑에는 그 개자리 기능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자리가 자칭과는 무슨 개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칭과 끝이 개자리 역할을 합니다. 개자리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잖아요. 예. 근데 긴 방에는 개자리가 사실은 그 뭐 단독이면은 그 뭐 깊은 곳이 초기에 착하시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좋습니다. 에브리아드. 아무리 싸우더라도 연기하고 석기 열하고 붙으면은 많은 것이 이기잖아요. 빨리 그 열이 그 확보되고 점령을 해버려 방이 떠시고 배연이 빠르고 그들은 빠른 주입, 빠른 배속이라 해야 되거든요. 난로는 늦은 주입, 늦은 배속이라 해야 된다. 난로는 그들하고 그들은 빠른 주입, 빠른 배속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굴뚝이 뜨끈뜨끈해요.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지. 불 뗐는데 굴뚝 밑에가 참기류가 형성되면 아예 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항습시설. 응? 항습시설. 항습시설. 그렇죠. 네, 항습시설로 봤는데 정확한 용어가 지금 아직 그러니까 없어요. 그 연기하고 네. 이쪽에는 열을 이용하지만 저쪽에는 젖은 자리니까 젖은 자리는 냉기, 습기, 연기입니다. 냉기, 습기, 연기. 그거를 배출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뚫을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뚫어놔야 이게 이제 제대로. 그렇죠. 나가는 거죠. 주로 뭐 곡간으로 이용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 주거로 사용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그. 부엌이고. 부엌이고. 그렇죠. 부엌 밑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배수가 되어 있고, 이거를 나중에 그 확장을 하면서 상하나 늘렸어요. 그게 이제 줄고래가 허둥고래 나왔겠군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둘이 가고, 요거 하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고, 요 밑에 이제 요렇게 되어있고. 그니까 요게 있으면서 밑에는, 그니까 요게 하나의 암거 형태로 딱 닫히고 위로 이제 이렇게 가는. 이것이 좀 더 낫죠? 낫죠, 훨씬 낫죠. 그러니까 구들은 진자리에... 그러니까 구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그러니까 한참 밑에 깊이는 한 60, 70 돼요. 요 깊이가 방 높이는 같죠. 방 높이는 이거는 같고 그러니까 구들은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그 구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구조를 뜯어보니까 전부 90%가 줄고래거든요. 네. 줄고래를 전통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들장을 지멋대로 생긴 거를 마차고 흙을 밟으면 전부 기능은 허튼고래거든요. 근데 구들장이 안 좋으니까 마차 몰라면 줄기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줄고래를 100% 낳은 것이지. 요새는 전력 쓰고 놓잖아요, 중국산. 그러니까 줄고래 놓으면 그거는 전통 고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래 바닥도 요새는 전부 다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구들도 올라가게 하고, 고래 바닥도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일반 주택에서는 뭐 그렇게도 높게 같으면 나무기 쉬우니까, 그리고 열이 빨리, 옛날에 뭐 방이래요. 8자, 9자 방이니까 그런 건 빨리 점령하니까 올려도 괜찮는데, 절 같은 건 올리면 안 돼. 오히려 가면 낮아집니다. 그게 이제 팔려는 육락이거든요. 코피 저 떨어진다. 자, 코피는 바로 떨어진다. 불이 들어가면은 그 냉장고나 쇼핑고도 공기가 들어가면 뜨신 건 올라가고 안 내려옵니다. 찬 것은 안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분으로 됩니다. 이렇게 합치더라도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찬 것은 내려오듯이 이 절 그 큰 그 고래는 가정집도 잘하고 달라가지고 밤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육락이가 전부 다 낮게 만들거든요. 부득점 올라가고 고래 받으면 낮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자리 쪽으로 냉성을 보내려 하면 낮아야 잘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이런 힘든 말이에요. 구매에다가 또 신고싶어요. 그게 다 낫습니다. 우리하고 같아요. 8년에 역계 육락이 두번째니까. 그 다음에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이, 재술, 8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이게 음양 이론, 동양의 그런 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제 운동할 때는 뭐,